그러고 보니 갑부의 매장마다 매니저들이 있네요. 탕수육 중짜 있고요. 깐풍기 중짜 있습니다. 중국집이지만 매니저를 채용한 게 성공 비결 중 하나랍니다. 주방으로 빌제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출발할 수 없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더군다나 이제 음식 중에도 바로 나가면 되는 음식이 있고 기사님이 오셔서 바로 나가야지 퀄리티가 되는 음식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앞쪽에서 매니저가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수십 건의 주문과 고객 요청 사항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해 주방에 전달. 음식이 완성되면 배달 기사에게 전달하기까지 전 과정을 이끌어가는 게 매니저의 역할. 결국은 사장이 벌어가는 건 마진이거든요. 주변입니다. 재료비, 인건비, 세금, 공과금을 다 준 다음에 남는 것이 제 거거든요. 자, 이 마진을 만들려면 결국은 그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발자국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건 힘이 아니고요. 두뇌 게임이에요. 두뇌 게임. 얼마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팔 수 있는가. 근데 그런 머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거는 매니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